안녕하세요. 운동 모델로 활동 중인 이승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전소미와 모모의 복근을 만들어주는 복근 운동 할 건데요. 플랭크랑 그 다음에 트위스트 플랭크, 그리고 마지막 복근을 풀어주는 슈퍼맨 자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요, 천천히 늘려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스톱워치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플랭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플랭크가 보통 좀 힘든 운동, 동작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처음에 너무 힘드신 분들은요, 이렇게 그냥 팔이 뻗어서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이때 만약에 나는 플랭크가 처음이고 팔목이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요, 팔꿈치를 바닥에 두고 이렇게 이 자세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30초, 그 다음에 10초 쉰 다음에 40초, 그 다음에 10초 쉰 다음에 50초,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면 돼요. 자, 이렇게 플랭크를 한 다음에 트위스트 플랭크를 이제 진행할 건데요. 트위스트 플랭크는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플랭크 동작으로 가볼게요. 처음에는 오른쪽 골반을 이렇게 땅바닥에 거의 닿게끔 최대한 늘려주신 다음에 다시 돌려서 왼쪽 골반을 왼쪽 바닥에 찍어주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 번씩 돌려가면 돼요. 이게 복근 만드는 거랑 옆구리살 빼는데 진짜 최고의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팔목이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좀 낮게 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슈퍼맨 자세를 보여드릴 텐데요. 슈퍼맨 자세는 후면이랑 그 다음에 복근 스트레칭 하는데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그래서 슈퍼맨 자세는 이렇게 아예 납작 엎드려 볼게요. 납작 엎드린 다음에 다리랑 팔을 쭉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뻗어줍니다. 복근에 힘을 충분히 주신 다음에 후 하면서 최대한 팔이랑 다리를 끌어 올릴게요. 이렇게 한 5초 버틴 다음에 다시 내려주시고 바로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전소미와 모모의 복근을 만들어준 운동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매일매일 한번 꾸준히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름맞이 복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